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를 했죠. 자,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왔거든요.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2절까지.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디모데전서 그 6장에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계속 경건에 대한 내용들이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니까 나와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제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말할 때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깊이 삼가고 뭐 조심함,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경외심을 갖는 것, 뭐 이런 걸 경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뭐 믿음의 자세, 이런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런 뜻들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너무나 원하고 있죠. 생각도 주님을 닮고, 그 다음에 행동도 주님을 닮고, 말도 주님을 닮고, 이렇게 닮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경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말씀이 A라고 해. 그러면 내 생각이 B인데 경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B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A로 맞춰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죠.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내가 생각이 이럴 때 나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다시 말씀에 나를 고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늘 말씀에 나를 고정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나는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이 걷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할 때 예수님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게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우리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면서 밑에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몸과 심장과 지문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나왔어요. 어느 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어요. 맞죠? 예. 네. 기억조차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 하늘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는 돈 한 개도 가져갈 수 없고, 그죠? 무슨 자기가 아끼는 무슨 뭐 소중한 무슨 시계나 반지나 무슨 가방이나 자기가 아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쳐봐요. 성경책조차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영과 혼이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주님이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몸조차도 안 갖고 가요. 몸조차도 지상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로 다시 떠날 때 이 지구에서 우리의 임무가 다 끝나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떠날 때 이 지구를 떠나서 다시 주님 품으로 갈 때 그때 영과 혼만 왔기 때문에 그 영과 혼만 몸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돈 갖고 아등바등하면서 어떤 물질이나 소유욕을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7절의 말씀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찌감치 7절과 8절을 깨닫고 나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딱 가지런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이 정리정돈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아직도 걸치고 사시는 분들은 미련이 되게 많죠. 미련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는데 영과 혼이 가기 때문에 속사람이 근데 이것은 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성숙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몸에서 빠져나와 봤잖아요. 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 지금 요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제 몸은 침대에 있었고 이제 이 속사람은 천정 정도 높이에서 둥 떠가지고 이제 저를 보고 어, 내 몸이 저기 있네 이랬어요. 근데 어젯밤에 뭘 했는지가 다 생각나더라고. 그러면 내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죠. 그러면 그 낮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성숙의 수준, 그 성품의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해봐요. 죽었는데 저 죽기 전 남편하고 신나게 싸웠어. 신나게 싸우다가 몸에서 빠져나왔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남편한테 가서 얼른 사과라도 하고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보 미안해 하는데 여보가 전혀 감각을 몰라. 왜냐하면 내가 4차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져도 전혀 느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사과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은 와,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를 다 생각이 있구나. 생각이 여기가 있구나. 요 속사람에게 생각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었거든요. 저 침대에 있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빈 껍데기네. 진짜 빈 껍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구나. 그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가져갈 수 있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져갈 수 있는 게이 땅의 기억은 가져가더라고요. 이 땅의 기억은.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억을 갖고 내려오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기억을 다 가져가서 나중에 또 천국에 누군가가 입성할 때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사이잖아요.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볼펜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요, 진짜 우리는 늘 자주 봐야 돼요. 늘.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좀잘 살고 싶은 욕심, 그런 거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해야 돼. 여러분, 이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 집에 다 옷들이 있어요. 그죠? 입을 거, 신을 거, 또 먹을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제부터 마트를 못 가니까 좀 먹을 것이 없으려나? 미리 좀 사다 놓으셨나요? 근데, 감사하게 이런 식자재 마트 이런 데는 다 가져. 이런 데는 다 있잖아. 이런 데도 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식당 안 가는 것이 지금 숙달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해요. 김치 떨어지셨습니까? 교회에 있는 김치를 다 풀어요. 그래서 나눠드리면 되고.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목회자들은 교회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공급의 근원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칠 때 그랬어요. 교회가 공급의 근원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공급의 근원이야.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이 공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직장 오늘 잘리면. 여러분, 주님이 공급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걸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체득하듯이 배워야 해요. 그래야 직장을 의지하지 않아요. 직장 잘리면 막 벌벌 떨는 거, 그거는 직장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근데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딱 믿고 가는 사람은요, 직장 잘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 자, 치유는 누가 해주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치유도, 부유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다 주님이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봐. 그럼 내가 네 원수마저도 화목시켜 줄게.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붙들어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붙들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선교지로 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성경 구절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부터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성경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욕심에 빠진다는 거죠.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있는데, 악. 이 악이 있는데 그 악에 전부 합쳐놓은 악, 그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래.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은 절대로 사랑해선 안 돼.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돈은 내 뒤를 따라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던데요. 근데 내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정말 주의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돈을 다 잃고 자살해 버리기도 하고, 정말 주식 이런 것들이요, 정말 저는 좋게 안 봐요. 하나님도 좋게 안 보셔요, 그걸.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벌으라는 거예요. 저희 오빠 중에 한 분도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날마다 컴퓨터만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과로사로 죽었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너무 집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일이요. 이게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렇게 자기 돈을 잃을까 봐 그렇게 밤에도 불 켜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죽어요. 순간 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따려고. 저는 노름하는 사람이나 어디다 돈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요, 지금까지 저는 돈을 땄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돈을 잃었대. 그럼 누가 따가는 거예요? 그 돈은? 나는 몰라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돈을 땄다. 그런 말. 그리고 맨날 잃어. 그리고 이제 손해보고. 비참하죠. 주님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허황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한 캐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뿌리.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돈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돈이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절대로 안 나가기를 원해. 안 나가기를 원해서 꼭꼭 이렇게 묶어놓죠. 그러면 어느 날 돈이 푹푹 나갈 날이 옵니다. 일들이 막 벌어져요. 갔다가 병원에도 엄청 갖다 주고. 여러분,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걸으십시다. 아멘. 관대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은 계속 줘요. 필요를 계속적으로 또 채워주시죠. 이렇게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이지 뭐. 아니, 믿음을 버리는 건데, 믿음을 버리면 예수를 버리는 건데, 이게 돈이요,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그 욕심이 있어서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급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다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이 들어와요. 올무가 이제 그 올가미가 씌워지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부자를 원하지 않아요. 부자에서 뭐 할 건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그 돈을 주님이 쓰라고 한 곳에 쓰면서 그러고 가면 돼요. 그래봤자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봤자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하루 세 끼 먹어요. 그죠? 세 끼 먹어요. 우리들은 또 금식한다고 두 끼 먹어요. 또는 한 끼 먹어요. 그 다음에 옷? 다 비슷비슷하게 입어요. 주로 한국 사람은 검은색 옷을 많이 입어. 중국 사람은 빨간색 옷을 많이 입고. 아니,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봤자. 그래서 입는 거, 먹는 거 다 그래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이 땅에서 부유해서 너무나 즐기고 살면 저 하늘의 집이 형편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짧게 조금 누리면서 그 즐기면서 살고 저기서 정말 노숙자처럼 사실래요? 여러분, 그 별 의미도 없어요. 진짜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봤자 잠자는 것은 그 침대에, 똑같은 침대에서 그냥 자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올가미가 씌워지고요. 결국은 파멸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제가 그 나눠줄 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여러분이 섬기고 싶은 만큼, 여러분 얼만큼 많이 섬기느냐가 사실은 성경적인 부자예요. 이게 많이 섬기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 그냥 끓이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부의 개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축복받고 아
나는 부자가 되었어. 이제는 내 혼아 이제 편안하게 쉬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때 주님이 그러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해가면 그 부유가 누구 거냐? 그 돈이 누구 거냐?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주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훨씬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삶의 생각들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았죠? 거기 17, 18절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부자들은 또 교만해지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재물은 신뢰할 것이 못 돼요. 창공의 날개처럼 날아가요. 돈을 신뢰하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라.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나중 세상을 위해서 이게 상급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부유한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그럼 이제 그게 상급이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쓸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꺼이 베풀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방황하다가 자신을 찌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을 피하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래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을 피하래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추구해서는 안 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추구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파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래요. 의를 추구하래요. 의. 옳은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의이시죠. 그 다음에 경건을 추구하래요. 하나님을 닮는 거.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래요. 그 다음에 믿음을 추구하래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추구하래요.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고 또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인내를 추구하래요. 오랫동안 참아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추구하래요. 자기 생각이 없어. 온유.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성경의 생각만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을 최고로 중요시 여겨서 그 생각을 따라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믿음이 싸움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 싸움인데 어떤 싸움?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믿음을 따라 지금 걷고 있니?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니? 그 말이 믿음의 말이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은 이 말을 버릴 수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 그 육신적인 것을 버려. 그리고 믿음을 붙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붙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붙들어. 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육신적인 건 버려. 그게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요. 또 어떤 고백들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악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고백이 아니라 선한 고백들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고백들. 축복의 고백들은 선한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이것이 이걸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고백을 하는 것, 그것도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고 이게 경건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소망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 허틀게 살질 않아요. 바르게 삶을 살게 돼요. 가지런하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없이 살면요. 대충 살아요. 그래서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따라.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은 환난이나 시험 중에도 구원을 얻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생에서도 또 번영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늘의 상급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경건하게 삶을 사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나? 삶에서 닮고 있나? 말에서 닮고 있나? 또 행동에서 닮고 있나?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다시 일어나서 또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 아낌없이 베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잊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부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피하고 진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선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